만드는 방법입니다. 부추는 깨끗하게 씻어 새끼손가락 길이로 썰어줍니다. 목이버섯은 딱딱한 꼭지 부분을 제거하여 씻고 숙주는 지저분한 부분을 제거 후 물에 씻어 사용합니다. 손질이 끝났다면 숙주, 부추, 목이버섯을 한 접시에 담아줍니다. 양파는 0.3cm 부추 넓이로 썰고 당근도 6cm의 양파와 같은 0.3cm 넓이로 썰어줍니다. 애호박도 당근과 같은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모두 썰었다면 호박, 당근, 양파를 같은 접시에 담아줍니다. 오늘은 떡볶이를 만들어 먹고 남은 우삼겹을 사용했지만 입맛과 상황에 따라 베이컨, 대패삼겹살, 차돌박이 등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소스입니다. 식초는 왜 들어가나 할 수 있지만 적당하게 우삼겹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식초의 신맛이 크게 나는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꼭 넣어주고 이왕이면 향이 없는 환만 식초를 넣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설탕과 식초를 넣지 않는 레시피가 많던데 정말로 꼭 설탕, 식초 두 가지 모두 넣어야 맛있습니다. 대파의 향이 기름에 잘 스며들도록 얇게 썰어주고 매운 걸 좋아하신다면 페페론치노 3개에서 4개를 손으로 으깨서 넣어줍니다. 느끼함을 잡아주는 건 덤이고 청양고추를 넣어도 좋습니다. 강한 불로 가열 후 연기가 살짝 나면 식용유를 넣어줍니다. 준비해놓은 대파와 페페론치노를 넣고 기름에 대파의 향이 나오도록 타지 않게 살짝 볶아줍니다. 대파의 향이 코에서 느껴지는 순간 바로 우삼겹을 넣어줍니다. 불은 처음부터 끝까지 끄지 않고 계속 강한 불로 볶아주고 고기의 빨간 부분이 없어지도록 볶아줍니다. 고기가 다 익었을 때 기름이 너무 많다면 살짝 덜어내고 호박, 당근, 양파를 넣어 볶아줍니다. 사실 뭔가 있어 보일 것 같아서 팬을 돌려보았지만 가정용 가스레인지는 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가스레인지와 프라이팬을 계속 닿게 하여 프라이팬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주걱으로 골고루 섞어주며 볶으면 볶으면서 수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 더 맛있는 볶음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팬을 돌리지 못한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들어 놓은 양념을 넣어주고 양념이 전체적으로 퍼질 정도로만 살짝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숙주, 목이버섯, 부추를 넣고 볶아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볶음 방법과 설명란에 적어놓은 정량만큼만 볶는다면 가정에서도 맛있는 볶음 요리를 드실 수 있지만 한 번에 더 많은 양을 만든다면 볶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수분이 생기고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더 많이 만들고 싶은 분들은 2-3회 나누어 볶는 것이 좋습니다. 숙주는 아삭한 느낌이 있어야 식감이 좋기 때문에 30초에서 1분 사이로 살짝만 볶고 접시에 담아줍니다. 마지막 한입까지 골고루 집어먹을 수 있도록 재료를 위, 아래 모두 골고루 담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목이버섯, 당근, 숙주, 고기의 색이 전체적으로 보이도록 위에 조금씩 올려주면 완성입니다.